오늘도 보고서와 함께 집중 점검을 해주실 분 소개하겠습니다. DB금융투자의 김진만 팀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팀장님. 네, 안녕하세요. 고맙습니다. 오늘도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서 증권사 보고서들 중에서 어떤 내용이 눈에 띕니까? 저는 이제 셀트리온 한번 이야기를 한번 나눠볼 것 같습니다. 나눠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바이오주들이 이제 외국인들이 수급이 빈 상황에서 굉장히 호평일색입니다. SK바이오사이언스나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신고가를 갱신한 상황에서 이제 원래 이전에 강자였던 셀트리온도 한번 주목해볼 만한 때가 됐다라고 해서 한번 가져와 봤는데요. 일단 셀트리온 자체에서 2분기 실적이 안 좋았습니다. 이제 왜 그러냐면은 1분기 때 네키로나주를 이제 생산하기 위해서 이전에 있던 공장 라인을 조금 교체를 했습니다. 그래서 치료제를 많이 생산을 했는데 이 치료제는 아직 사실 승인이 안 난 상황이기 때문에 물량 재고만 확보된 상황이고요. 이후에 만약에 추가 승인이 있을 경우에 이제 판매가 되게 될 것 같은데 이제 급하게 생산을 하느라 아무래도 이제 실적에 있어서는 조금 악영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고부가가치 바이오 시밀러는 생산이 안 된 상황이기 때문에 기대치를 하회하는 모습을 보여주었고요. 그래서 만약에 3분기에 이제 레키로나주는 생산이 중단 어느 정도 이제 마무리된 시점에서 다시 이제 영업이익이 잘 나오는 바이오 시밀러가 판매가 될 기대감이 굉장히 잘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지금 이제 바이오 업종들은 기본적으로 매출이 잘 나온 상황에서 추가적으로 이벤트가 있는 종목들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SK바이오사이언스도 백신도 생산하는데 이제 임상 3상도 앞두고 있는 상황이고 삼성바이오로직스도 CMO 매출이 잘 나오는데 추가적으로 모더나 생산까지 이루어지는 그런 네. 상황이기 때문에 셀트리온도 이제 레키로나주의 추가 승인으로 인해서 이벤트가 발생할 경우 오픈 이노베이션이라고 많이 하죠. 업사이드가 많이 열려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워낙 주가 자체가 괜찮은 흐름이 이어지지 않을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얘기 나온 김에 저희 오늘 집중점검 삼성바이오로직스로 바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바이오주에 주목을 하고 계시면서 삼성바이오로직스 앞서 그 모더나 위탁 생산 기대감이 높아졌다라는 것을 골자로 말씀을 해주셨는데 먼저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지 우리 팀장님께서 해석하고 계신 이 이슈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팩트만 먼저 말씀을 드리면은 지난 이제 5월에 DP 생산으로 위탁 생산으로 인해 DP 방식의 위탁 생산 계약을 체결했고요. 구체적인 내용은 이제 뭐 알 수 없으나 일단 DP 방식으로 10월 달 빠르면 9월 달 이내에 모더나 백신을 삼성바이오로직스의 CMO 공장에서 생산을 하겠다라는 계약을 체결을 해서 공시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DP 방식을 먼저 말씀을 드리면은 완제품 표장 형식으로 이제 DS 방식보다는 이제 매출은 사실 적으나 이제 한 병당 이제 1도즈당 한 4불에서 6불 정도의 수익을 나는 구조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1억 도즈를 생산을 한다면은 이제 매출이 한 천억 불 정도가 이제 추가적으로 이제 완성이 된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조금 안정적으로 이제 DP 방식이기 때문에 빠르고 안정적으로 공장을 돌릴 수 있다라는 그런 긍정적인 상황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모더나가 좀 이제 공급 차질이 있을 수도 있다라고 이제 전 세계적으로 좀 이야기를 했는데 항의차 방문을 했습니다. 정부 관계자들께서. 그래서 뭐 최대한 빠르게 삼성 바이오로직스의 위탁을 주겠다라는 이야기가 있는데 사실 요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부정적인 게 모더나 자체에서도 이제 원재료라든지 기타 수급 상황이 원활하지 않아서 공급량을 줄이는 거기 때문에 이 부분이 뭐 빠르게 진행될 수는 있지만 그런 기대감보다는 아무래도 이제 어차피 생산은 이루어질 거니까 이제 조금 안정적으로 주가 흐름이 이어질 수도 있겠구나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긴 뭐 물량이 없는데 그렇죠? 막 빨리 달라 공급하라고 한다고 해서 막 꼽을 수는 없으니까. 예, 그렇죠. 그렇긴 한데 이제 그런 기대감들 때문에 사실 주가가 많이 올랐던 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삼성바이오로직스가. 그래서 어제 100만 원까지 올랐었는데 오늘은 좀 많이 올랐다고 여기시는지 차익실현 매물이 나오면서 2%의 내림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 삼성바이오로직스가 또 최근에 이슈가 됐던 게 오픈 이노베이션을 추진한다고 해서 앞으로 사업 영역을 계속 확장할 것이다. 사업 모델을 넓힐 것이다 라는 기대감들도 많은데 사업 영역이 그러면 얼마나 넓어지게 되는 겁니까? 일단은 바이오 관련주들은 일단 파이프라인이라 그러죠. 이제 신약 개발의 이제 구체적인 절차가 어느 정도 되어 있느냐가 굉장히 중요하고 이것이 주가의 가치를 좀 산정하는 기준인데 일단은 삼성 바이오로직스 같은 경우는 지금 제조업이죠. 이제 공장이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자회사인 삼성 바이오 에피스를 통해서 이미 신약 개발을 진행한 지는 꽤 오래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실제로 실적도 어느 정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서 이제
CMO 공장 거기에다 추가로 신약 개발까지 하는 자회사까지 둔다면은 밸류체인이 훨씬 더 공고해지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수 있으면 좋을 것 같고요. 거기다 최근에 삼성 벤처 투자에 결성한 신사업 투자 조합에 투자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의 바탕으로 앞으로 파이프라인이 괜찮은 기업에 대해서는 지분 투자라든지 아니면은 이제 뭐 이제 추가적인 투자를 통해서 이제 지분 확보를 통해서 파이프라인을 늘려나가겠다. 즉 신약 회사로서의 한 걸음 더 다가가겠다. 그런 이제 기사들이 쏟아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걸 바탕으로 이제 CMO로 기반으로 안정적인 매출을 거기에 추가로 신약 개발로 인한 업사이드 부분을 조금 더 원활하게 할수 있는 그런 부분이라고 볼수 있을 것 같고 이런 오픈 이노베이션을 통해서 주가는 점점점 오를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쭉 우상향했던 종목이고요. 좀 100만 원이라는 그런 고점 의미 있는 고점을 돌파한 상황이기 때문에 한번 정도 더 올라 쭉 우상향하는 모습을 보여주지 않을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사실 그 100만 원이라는 것이 굉장히 상징적인 가격대이기 때문에 저 심리적으로 100만 원을 터치했다라는 것은 이 기업의 어떤 주가가 새로운 영역을 보여줬다라는 느낌을 시장 참여자로서 갖고 있습니다. 네, 저도 100만 원이라는 게 이게 잘 안, 잘 눈에 안 나오는데 숫자가 너무 많아가지고 이제 그니까요. 어느 정도 이제 개인 투자자들분들은 이제 비싸도 못 사겠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더라고요. 예, 뭔가 과거의 삼성전자가 떠오르기도 하고요. 자, 그 코로나19 백신 위탁 생산이 앞으로 실적 모멘텀이 될 것이다라는 기대감 또한 굉장히 많아요. 계속 기대감 얘기만 하는데 기대감 때문에 100만 원까지 올라온 주식이죠. 앞으로 그 실적 이슈는 위탁 생산이 이루어지게 되면 어떤 영향이 있을까요? 얼마나 숫자로 증명이 될수 있겠습니까? 일단 기본적으로 워낙 그거 외에도 공장이 잘 돌아갑니다. 이제 뭐 네. 추가적으로 이벤트성이 이제 모더나 mRNA 백신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은 좀 의미가 깊은 게 이제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생산한 첫 이제 유전자 관련 이제 제품 생산 라인입니다. 즉 이제 제품 포트폴리오가 다양했다는 거고요. 이제 mRNA는 단순히 백신으로 마무리되는 게 아니라 최신 바이오 기술입니다. 그래서 이런 공장 밸류체인을 가지고 있다는 거는 모더나뿐만 아니라 언제든지 mRNA 관련 이제 신약이라든지 백신이라든지 여러 밸류체인을 바로바로 도입을 할수 있다는 그런 긍정적인 이슈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제 이외에도 워낙 CMO 관련해서 1, 2, 3 공장 거의 풀캐파로 돌아가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이벤트라고 보시면 좋을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코로나 백신은 추가적으로 삼성 바이오로직스의 주가를 단단하게 해주는 그런 이벤트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주가가 이렇게 많이 오르게 되면 사람들이 생각을 하게 되는데 액면분할하지 않을까? 그렇죠? 액면분할 이슈가 분명 발생하지 않을까? 네, 너무 비싸죠. 좀 싸게 살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 네, 최근에 이런 생각을 합니다. 카카오도 액면분할을 통해서 굉장히 긍정적으로 액면분할을 마무리했는데 삼성 바이오로직스도 저도 액면분할을 하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아직은 조금 시기상조다. 그냥 이제 개인 투자자들의 아니 혹은 이제 삼성 기대가 바이오로직스를 조금 더 인가요? 많이 가지고 싶으신 분들의 예. 그런 이제 생각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당분간 뭐 이런 이슈도 개인 투자자들이나 기타 IB 업종에서나 나오지 삼성 바이오로직스 내에서는 아직 이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고려를 안 하고 있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제 황제주라고 그러죠. 유통주가 적으면 적을수록 품절주라는 얘기, 황제주라는 얘기도 많이 할 수가 있는데 오히려 이 부분을 조금 더 가져가는 그런 상황으로 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액면분할 이슈는 당분간 없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딱 잘라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부조에서 탄성이 나 아쉽다면서요. 자, 그렇다면 가장 중요한 투자 전략을 세워보겠습니다. 꾸준히 올라서 100만 원까지 올라와 있기 때문에 가격만 보면 투자자들은 선뜻 들어가기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도 이 종목을 어떻게 전략을 세워야 우리가 현명하게 대응할 수 있을지 팀장님의 의견은 무엇입니까? 투자 포인트를 먼저 말씀드리면 네. 안정적인 매출을 기반으로 신사업 개발로 인한 업사이드가 충분하고 세계 최고의 CMO 공장이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있는 삼성 바이오로직스 있습니다. 대신 요 종목을 접근하신 분들은 절대 단기적 마인드로 접근을 하시면 안 됩니다. 요거는 물량 자체가 적어서 이제 나중에 매물 소화하기도 굉장히 힘듭니다. 그래서 호가창이 얇기 때문에 매물 소화도 굉장히 힘든 종목이기 때문에 단기적인 트레이딩 하시는 분들은 절대 삼성 바이오로직스는 건드시는 게 아닙니다. 중장기 투자 3, 4분기까지 보실 분들만 삼성 바이오로직스를 매수하셨으면 좋을 것 같고 일단은 100만 원 이하 즉 이제 지금 가격대 굉장히 메리트가 있습니다. 한 99만 원 이하 100만 원 이하 정도에서 분할 매수 들어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는 이제 목표가는 130만 원 제시드리고 싶습니다. 이게 130만 원이 비싸다라고 하실 수도 있겠지만 이제 막 뚜껑이 열리는 그런 종목이기 때문에 앞으로 업사이드가 훨씬 더
가요 가능성이 크고 이미 SK 바이오사이언스가 오픈된 종목이 어느 정도 올라갈 수 있는지 그런 힘을 제대로 보여줬다고 하면 삼성바이오로직스도 당연히 갈수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손절가는 없습니다. 이제 지속적으로 손절하시기보다는 내려오면은 지속적인 매수를 통해서 주식 수를 늘려나가는 전략을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삼성바이오로직스 100만 원 이하에서 매수하시면 좋을 것 같고 단기보다는 장기적인 마인드 이제 보시는 분들만 매수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팀장님께서 보시는 중장기는 어느 정도입니까? 적어도 이제 4분기까지는 보시면은 적어도 100만 원 위로는 안정적으로 이제 올라가 있지 않을까. 네, 지금 당장은 100만 원 찍고 내려왔으니까 이제 고점이라서 매물 소화가 이루어지지 않느냐. 우려 네. 섞인 부분보다는 네. 성장성을 조금 더 이제 보고 싶습니다, 저는. 4개월이면 중장이 되자군요. 누구는 또 하루 지나면 장이 두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농담이었습니다. 자,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오늘 함께 해주신 네, 전문가님. 네. 자, 제가 아직 성함을 못 외워서 죄송합니다. DB금융투자의 김진만 팀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